아이콘이 저의 마음을 알아줍니다. 이렇게 일하단 정말. That. 네, 안녕하세요. 13년차 댄스 트레이너 루다크리스입니다. 이 영상은 비난이나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오로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담은 영상입니다. 엄청 최신곡은 아닌데 제가 소개하는 곡들 기준에서는 제법 최신곡인 곡이에요. 실력이 좋은 YG의 보이그룹입니다. 아이콘의 죽겠다. 죽겠다. 죽을 만큼 사랑했나봐. 꺼진 불씨 다시 타오르나봐. 첫 시작이 굉장히 좋았던 그룹인데 사랑을 했다 이외에는 이렇게 할 만큼 강력한 어떤 한방이 없는 네, 굉장히 아쉬운 그룹이에요. 이제 시작이 좋았다라고 표현을 이제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비아이군과 바비의 커리어가 배경적으로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쵸? 떠놓고 집 없는 외국인 노동자가 봐도 강을 왜 결심인지 떨어져도 상관없어 그냥 show me the money I'll take all the back of bones 솔직히 바비가 쇼미3를 우승을 하고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와가지고 약간 뭐 대박을 칠 거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굉장히 아쉽게도 아무런 화력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리듬 타 할 때 약간 아 약간 요런 느낌 조금? 하지만은 그런 성적들과는 별개로 곡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YG. 이게 무슨 항목인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YG답게요 높은 퀄리티와 그리고 괜찮은 비주얼을 보여주고 있는 아이돌 그룹의 표본이라고나 할까요? 높은 자본력과 긴 트레이닝 기간으로요 다져진 굉장한 실력들 그리고 분명히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라이브에서 무슨 구멍이 있지도 않고 춤으로도 뭐 딱히 빠지는 게 있지도 않은 그런 엄청난 그룹이죠. 두 번째, EDM.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곡들을 좋아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이런 류의 곡을 좋아하진 않는데 사비에서 나오는 멜로디 라인은 굉장히 이렇게 훅 치고 들어오는 느낌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오, 멋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악기 사용도요 어떤 부분에선 조금 뻔한 부분이 있기는 해. 근데 그런 느낌 때문에 처음 들어도 굉장히 좋은데? 라는 그런 느낌이 있기도 하고 즐기기에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 이제 그 죽겠다 여기로 들어가면 훅 꺼지는 그 느낌이요 굉장히 아련하고 사비보다 좀 어쩌면 더 특징적인 약간 오히려 그러니까 노래를 듣고 나면 그 죽겠다 이 부분만 계속 생각이 나는 그런 어떤 이상한 매력의 마력의 그런 정력. 죽겠다 또 어김없이 너의 흔적이 나만을 괴롭힌다. 세 번째입니다. 안무입니다. 개인적인 취향이긴 한데 사비 부분 멜로디가요 굉장히 약간 이렇게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약간 혹시 여러분들 그 느낌 아시나요? 약간 이렇게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이 들어오는 그 사비 부분에 그 악기 사용이 약간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요. 약간 먹는 느낌. 와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 느낌을 안무가요 굉장히 표현을 잘했어요. 그래서 보고 오 멋있는데? 라는 느낌이 딱 드는 그런 거. 그러니까 멜로디가 원하는 느낌이 있어요. 패턴이라는 게. 그러니까 요렇게 춤을 춰 라는 그게 있는데 그 느낌을 굉장히 안무로 잘 녹인 그런. 외로울까 죽겠다. 그리고 이제 그 죽겠다 이 부분 들어가는 부분에서 안무는 굉장히 섬세해요. 뭐 이렇게 잡았다 땡기고 막 이렇게 돌리고 약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섬세한 느낌이 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부분 약간 취향인 부분이 있어요. 약간 요런 거는. 예. 그리고 이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씩 드릴게요.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도 아니고 감정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번째입니다. 바비 그리고 비아이. 여기가 좀 이야기가 조금 긴데 솔직히 말을 하면 아주 솔직히 말을 해보면 다른 보이그룹에는 없는 굉장히 좋은 커리어를 가졌어요. 그리고 두 멤버를 이렇게밖에 사용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 굉장히 아쉬운 점이기도 하고요. 공감하시나요 혹시? 바비는 이미 데뷔 전에 그 어떤 아이돌도 이룰 수 없는 커리어와 솔로곡을 이미 뽑아놨고 딜리버리나 실력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논란은 있어. 근데 에너지로 이미 많은 부분을 잠식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예, 엄청난 멤버죠. 솔직히 말을 하면. 그리고 비아이 역시 굉장히 좋은 실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아이콘 팬들이 들으면 솔직히 말하면 좀 서운하실 수도 있어요. 다른 아이콘 그러니까 이 두 멤버를 제외한 다른 팬들이 들으면 조금 서운해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바비랑 비아이한테 좀 더 많이 몰아주고요. 좀 더 많이 몰아주고 약간 전체적인 색깔을 좀 잡은 다음에 다른 멤버들은 유닛이나 솔로 활동 등으로 약간 이렇게 전체적인 색을 다시 잡아가는 그런
그런 방법을 쓰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예, 어디까지 제 생각인데. 그러니까 아이콘으로 할 때는 약간 밥이나 BI 위주로 좀 더 많이 몰아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멤버들은 솔로나 약간 그런 쪽으로 좀 예능이나 약간 이런 쪽으로 좀 더 많이 돌려가지고 또 다른 약간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아이콘 곡 보면 너무 전반적으로 다 파트를 최대한 어느 정도 균일하게 나눠주려고 했던 노력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실력 있고 오히려 그러니까 다른 멤버들이 실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야. 좀 더 실력이 뛰어나고 좀 더 매력이 많아서 좀 더 사람들이 기억도 많이 하고 좀 더 밀어줄 수 있는 멤버가 있어. 솔직히 말을 하면 그렇잖아. 빅뱅 봐봐. 빅뱅 뭐 GD를 엄청 많이 몰아주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몰아줄 건 몰아주고 조금 돌아갈 건 돌아가는 약간 그게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골고루 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느낌이랄까? 초반에는 BI를 많이 밀어주다가 약간 그런 것들 때문에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긴 있네. 근데 아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예,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게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 다른 멤버들 파트 그리고 뭐 그런 이미지 뭐 이런 걸 다 챙기고 하려다 보니까 숫자는 많고 그게 또 쉽지는 않고 약간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느낌. 근데 아시잖아요. 보이그룹은 생명이 되게 짧아요. 아시죠? YG 등딱지 달고 가는 것도 되게 짧다고. 그리고 밥이나 BI의 활동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힙합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되게 많아요. 뭐 밥이는 YG에 갈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바로 일리네어로 갔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제법 있었고 그리고 바비랑 BI 조합도 굉장히 좋았었어요. 저는 MOBB 조합도 되게 좋았었는데 저는 예, 밥이랑 BI 조합도 좀 간지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많은 시도와 많은 형태가 필요하다라는 거 약간 이런 게 시도가 필요할 거라는 게 제 생각. 다섯 번째입니다. 의상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실은 더 멋지게 입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충분히 더 멋지게 입힐 수 있어. 근데 의상이요, 대학교만 가봐도 충분히 어디서 다 볼만한 의상들을 입혀요. 정말로 저는 좀 약간 이게 좀 실망스러워요. 그래서 많이 의아함을 자해내죠. 솔직히 말해서 저 정도 입는 사람은 여러분 이제 대학교 가도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홍대만 가도 많고 이거 뭐지? BI 오늘 소개시켜드릴 의상에서요 BI 의상은요 심지어 오늘도 걸어가다 와서 본 것 같은 의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콘이 옷을 못 입는 그룹의 느낌이 나버린다라는 거지.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아이돌 포지션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려나? 그러니까 아이돌이니까 아이돌의 그 포지션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위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티스트적인 부분으로 많이 넘어간 느낌이 있어요. 곡들도 음원을 노리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꼭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닌데 너무 아이돌 느낌을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게 되게 세다라는 거. 예. 물론 이제 방탄이나 다른 아이돌 가수들하고 비벼야 되는 포지션이다 보니까 어린 친구들에게 먹힐 법한 옷을 입히는 거는 알겠는데 솔직히 빅뱅은 좀 덜 그랬어요. 빅뱅을 따라가라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약간 요런 걸 좀 우리가 벤치마켓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그냥 예쁜 게 예쁜 건데 너무 약간 애들한테 먹힐 법한 것만 약간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아쉽다라는 거죠. 약간 요런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같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의 정말 제 스케줄 같은 이름이에요. 아이콘의 죽겠다 보고 오시죠.